고생하셨는데. 자, 194페이지 문장 성분의 수식.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식어는 체어를 수식하는 관용어와 용어를 수식하는 부사로 나누어지고, 부사는 다시 용어로 된 용언부사, 체어는 체어부사로 나누어지는데, 용어로 된 부사는 그저 부사라고, 체어로 된 부사는 체어부사 또는 격이라고 한다. 이런데, 자, 우리가 이제 수식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용어는 체어를 수식하지, 체어. 그 다음에 부사어 이건 용언을 수식하죠. 체어라는 건 우리도 말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얘기하고요. 용언은 동사 지정사 형용사 이걸 얘기하는데 부사어 중에서도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도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이제 용언 용어 부사어예요. 용어 부사어. 그 다음, 체언 부사어. 이거는 우리 개그라고 그래요, 개그. 근데 우리가 보통 부사어 할 때는 용어 부사어. 이거 용어를 빼고 그냥 부사어예요. 우리가 보통 부사어 이렇게 하면 용어 부사어 얘기합니다. 체언 부사어, 개그는 별도로 체언, 말하고 체언. 거기서 어쩌나 빼야 될것 같은데. 용언 부사, 체언 부사. 책임 그래야 돼.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야, 여기 왜 문장 성문을 봤네.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보통만 하면, 아, 이거 부사어다 이러잖아요. 용어로 된 부사는 흔히 그저 부사어라고 한다 이래야 되지. 그 다음 체험으로 되면서 체험 부사어 기억을 한다. 요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놓고 잘 하신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수식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이들은 피수식어 앞에 놓이나, 체험 부사는 피수식어 뒤에 놓인다. 이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식하는 말이 당연히 수식을 다하는 말, 피수식어 뒤에 오는 거죠. 오는데 여기 보면은 체험 부사어, 체험 부사어 이러니까 이거는 개그고. 부사어잖아요, 그죠? 부사어니까 용언을 꾸미죠. 용언을 꾸미니까 우리가 용언이 되는 건 문장상에 들어가면 뭐 설명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체험 부사가 뭐로 되어 있었죠? 전치사하고 체험으로 되어 있었죠? 일반적으로죠? 체험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요 전치사도 보면 본래 전치사는 게 있잖아요. 본래 전치사하고 체험으로 이루어진 것은 설명어 뒤에. 본래 전치사가 아닌 거 있죠. 전성 전치사. 원래는 전치사가 아니라 품사가 전성으로 바뀐 거예요. 이 전성 전치사와 체험으로 이루어진 체험 부사어. 그 개거는 설명 앞에 거예요.